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하게 아이패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학습 어떤 컨텐츠를 파인애플 프로를 이용해서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한번 기록을 할 건데요. 학습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자 그러면 한번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패드가 준비가 되겠고요. 네, 애플펜슬, 마이크 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쪽에 제어센터가 있습니다. 제어센터에 제어 항목 사용자 화가 있는데 화면 기록이라는 것을 이제 눌러주시면 돼요.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 기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위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화면 기록이 있어요. 이걸 꾹 눌러보시면요, 이쪽으로 화면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이크를 킬 것인지 끌 것인지 뭐 그런 것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녹화를 보통 이제 합니다. 자, 기록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3, 2, 1, 네, 시작되고, 그럼 이제 멘트가 시작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수학의 익힘책. 오늘은 20쪽에서 21쪽 각기둥을 알아볼까요? 시간입니다. 자, 1번 문제. 이제 녹화를 다 했고요. 이제 이 녹화한 영상을 이제 제가 파인애플 프로에서 이제 편집을 이제 할 거예요. 편집을 이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으로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에어드랍으로 이렇게 보내기. 그러면 제 아이맥이 이렇게 뜨고요. 네, 지금 수신이 되고 있어요. 네, 저기 수신이 되고 있네요. 네, 다 수신이 되었고,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제가 파인애플 프로를 실행을 시켜서 이제 편집을 보통 합니다. 파인애플 프로에서 이제 영상을 이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라이브러리는 수학의 힘책 뭐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해서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단원에 차시들이 있잖아요. 차시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네, 편집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편집을 일단 다 완료했습니다. 편집을 일단 제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뭐 앞부분의 제목이나 차시 같은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효과음이 일단 들어가서 그래서 학습자에게 좀 뭔가 주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상도 이렇게 넣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겠죠. 익스포트를 하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데, 뭐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정을 해서 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사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세부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학익힘책 영상들을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수학책, 수학익힘책 풀이 영상이고, 지금 아직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수는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학기가 이제 개학이 되고 수학익힘책 풀이 영상에 대한 그런 또 찾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학생들에게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이 컨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그런 하나의 또 원동력이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만드는 그 수학 익힘 프리 영상 컨텐츠 네, 제작하는 그 과정을 보셨는데요. 네, 혹시 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데 조금 참고하실 분들은 네, 제 영상을 보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